미세먼지 센서를 IoT 보드, 그리고 이 IoT 녹한다가 지금 쓰는 보드는 위모스 D1 R1이라는 보드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똑같은 거 구입하실 수 있고, 그럼 각각 핀 자리가 뭐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크게 여기 다행스럽게도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위에부터 보이죠? VCC, GND, 그 다음 낯익은 기호가 나옵니다. RX, TX. 셋하고 리셋 같은 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건지는 저잘 모르겠고요. 사물인터넷 보드도 이쪽에 보시면 5V 그라운드 똑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연결해 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디지털 3번, 4번 핀에 연결을 할 건데요. 3번 핀에 미세먼지 센서에 TX 핀 연결하시고, 4번 핀에 RX 핀을 연결하면 딱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매니저 가시면 되겠고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갑니다. 그 다음 여기 키워드, 검색 키워드는 PMS입니다. PMS라고 딱 치면, 여기 있죠. PMS 라이브러리라고 된거 저는 요거 설치했고요. 오늘 320편은 그래서 319편에서 319편에 흡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나눠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라서 조금 힘드네요. 나눠서 하면 또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한 큐에 그냥 다 해버리지. 얘는 업로드가 아두이노 우노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시리얼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맞추면 잠깐만요. 우노하고 똑같은 결과가 일단 출력이 되죠?